황 한번 붙어보자. 아, 여권 주자들의 도발. 종로 나와, 종로 나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황교안 겨뤄보자.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용산에 나간다는 권혁기 전 춘추관장, 청와대에서 내려온 권혁기 전 춘추관장, 용산으로 와라. 황 대표 용산으로 오시라. 황 대표가 온다면 골리앗을 맞는 다윗의 자세로 경쟁하겠다 라고 일단 황 대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의 전현희 의원, 보수 텃밭이던 강남이 험지라는 한국당 대표 폭탄이 떨어져도 당당히 정치개혁 승리를 완수하겠다. 강남으로 와라. 러브콜 있고요. 그리고 또 양천갑의 황희 의원, 황 대표가 목동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참석하자 긴장 안 한다. 황 대표는 정치판 한창 후배다. 25년간 몸 담았던 모든 경험 쏟아부어서 세게 붙어보련다. 양천으로 와라.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도 종로로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권 후보들에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황 대표는 험지, 수도권 험지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어디로 나갈지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총선 3대 뉴스 전해드릴 텐데 저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가 유튜브 채널을 독립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라고 검색하시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알 같은 광고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황 대표 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험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실제로 강남은 험지일 수도 없는 것이고 용산도 그다지 험지는 아니에요. 예. 또 양천도 김용태 의원이 있었던 양천도 험지가 아니고 험지 아니다. 예. 실제로 가려면 실제로 수도권 험지라면 경기도가 훨씬 험지가 많을 테고 또 서울만 보더라도 강북, 금천, 구로 정도가 험지일 텐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 대표로서의 뭔가 위상을 찾으려면 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맞짱을 뜨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곳에 가서 이긴다고 한들 사실은 상대 후보가 너무 말하자면 황 대표에 비해서 겸양이 이렇게 그레이드가 안 맞아서 예. 그것도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어려운 지역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이기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실 줄 알 줄을 고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권혁기든 뭐 황이든 뭐 전현이든 간에 사실은 이분들은 한교안 대표보다는 사실 한 수 아래로 이렇게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예. 다 동기들이지만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무래도 왜냐면 대표니까. 네. 대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정도라든지 뭔가 예. 이렇게 당의 원내대표나 뭐 당대표하고 붙어야지 민주당에 좀 힘 있는 사람하고 붙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상당히 고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김 장관님 예. 황 대표는 이른바 그 참모들에게 종로 빼고 험지 갖고 와라 라고 주문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미 종로는 알려져 있으니까 예. 종로는 알려져 있으니까 종로 이외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지역구는 또 뭐가 있겠는지를 널어놓은 거지 종로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앞서 전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했는데 격하게 공감했죠. 네, 뭐냐면 민주당은 뭐 경선 통해서 저 후보 정하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자기들 공천은 받았나요 민주당에서? 아직 공천 못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 민주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오라가라 남의 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당 것도 결정 안 돼 있는데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 대표가 그 지역구 가는 순간 본인들이 공천받을 확률은 거의 1%대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거는 그냥 김희정, 김영주 두 의원님의 아, 개인적 의견이다. 아, 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네. 그 통상적인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냐면 지역구 자체에 대한 유권자 분석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레이드를 그렇게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꼭 총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멘트를 함으로써 왜 자기도 마치 그 자기가 멘트하는 사람하고 같은 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숟가락 얻는 그런 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저는 김영주 의원님 분석한 것 중에 양천, 뭐 강남, 그다음에 용산에 대해서 험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당
국회의원들 아닌데 차기 총선에 대해서 한국당이 조금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뭐 선전할 걸로 보는 해석이 이렇게 라이벌한테서 나와서 그 지역만은 좀 선전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일단 얘기네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국당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수 텐트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독단적인 거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에 맞설 수 있는 야당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든 나는 갖겠다라고 내려놓아야지 통합을 되는데 좀 더 이렇게 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열어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얘기 말씀하셔서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른바 보수통합의 3대 원칙을 황 대표가 받아들이면 새로운 보수당으로서의 어떤 공천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에요.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오래된 진박, 친박들 중심으로 저희들 새로운 보수당이 무슨 공천권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그런 각오만 돼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지금 김병민 박사님, 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새 보수당 대표로서 당수로서 보수통합 3대 원칙만 한국당이 받아들이면 뭐 우리 누구 후보 공천해주라 어느 후보 이 지역은 우리 유승민 계로 좀 채워달라 거기는 뭐 빼주고 뭐 하지 마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사실 보수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보수당으로 이게만 주대 고지고대로 끝까지 총선에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보수 통합의 그러니까 가능성을 지금 여지들을 열고 있는 거군요. 통합을 하고 싶은데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명분이고 두 번째 실리일 겁니다. 그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찾아서 어떻게든 통합하고 싶은 의지를 아마도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잡고 러브콜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공천권 얘기를 이건 어찌 보면 자기 욕심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 원칙 중에 이와 유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얼마든지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가자는 건데 여기에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아니 보수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개혁보수로 가자는 데에서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새집지자가 문제인데 이 새집지자 속에서 간판도 갖고 다 바꾸는데 지도부도 싹 바꾸자. 그리고 여기에 중립적인 인사를 넣자라는 건데 이 인사는 중립적이 아니야 라고 반대하고 비토놓게 되면 그 순간 다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사실 공천권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권과 지도부는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런 방식으로서 지분 경쟁이라든지 자리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들은 최대한 좀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갔을 때만이 보수가 통합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순간이라면 여기서 통 크게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지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텐데 자꾸 이런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 서로 갈등이 오가게 되는 순간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보수통합의 길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 크게 일단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먼저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